봄이 간것 아닌가 하고 아쉬워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6도 가까이 낮아지면서 평년의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강릉은 14도로 동해안의 저온 현상은 계속되겠고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정도의 기온으로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후반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 전남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2012년 여수 엑스포가 개막식을 갖습니다. 오늘과 내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다소 선선하겠는데요. 일요일 밤에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관람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는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동해안에는 낮 동안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이 구름 많게 했지만 강원도 영동과 경상도는 동풍에 의해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해안에는 낮 동안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와 광주 23도로 어제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들겠고요. 저온 현상을 보이는 동해안의 강릉은 낮 기온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 사이에는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전해상에서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아지겠고요. 특히 동해안 지방에는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